이런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 정말 아, 내 회로가 바뀌었구나 라는 것이 이 정도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렵게 내가 수업을 네, 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스피치 저자 최연혜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서 대명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피치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스피치의 저자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유전자협회 유전자 윌리스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스피치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먼저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감형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감 있는 말투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책을 썼고요. 그리고 스피치를 배움으로써 그 스피치가 인생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스피치를 배우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좀 원만한 관계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기적을 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스피치 강사여서 그런지 목소리가 약간 이게 좀 말투나 이런 게 좀 아나운서 느낌이 좀 나긴 하거든요. 아, 네네. 작가님 처음부터 원래 그렇게 좀 목소리도 그러시고 말도 잘하셨나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뭐 그렇진 않았고요. 네. 고등학교 때 네. 교내 방송부 아나운서로 활동한 적은 있어요. 네네네네. 네, 그러면서 아, 내 길은 네. 아나운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많은 원고 연습을 좀 하고 네네. 재미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게 스피치 강사를 하고 계시니까 네. 이게 뭔가 배우면은 목소리가 뭐 변한다든지 말을 잘하게 된다든지 이런 게 확실히 효과가 있나요? 그럼요. 이게 배우는 네. 거하고 배우지 않은 것과는 많은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목소리부터 변화가 되고요. 그 변화가 된 목소리를 내가 느끼면 일단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나도 목소리가 멋지네? 이렇게 느끼면서 자신감이 올라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효과적으로 글을 잘 읽어내는 연습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몇 개월 정도 하면 이게 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나요? 일단 개인적인 차이가 커서 뭐 몇 개월 만에 할 수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만 네. 보통 뭐 한 7주에서 8주? 두 달이요? 네네. 오. 근데 굉장히 빨리 변화하시는 분들은 네. 한 4주 만에도 네,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시는 분이 많으세요. 내가 뭐 한국 사람이고 뭐 한국말을 뭐 못하나? 이런 생각을 잘 보통은 좀 안 할 거 생각을 해가지고 네. 스피치 학원을 뭐 굳이 내가 뭐 아나운서를 준비한다든지 뭐 방송계 쪽에서 일을 할 게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꼭 그렇게 비용도 꽤 들잖아요. 네. 그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님은 그런 고민 없으셨나요? 저는 네. 그런 고민보다는 물론 이게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나도 스피치 배워볼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배워 진짜 좋다고 네. 하면 뭐 내가 지금 와서 뭐 어디 가서 연설을 할 것도 아니고 네네. 하면서 바로 생각을 접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전문 강연가가 되겠다 네. 뭐 지금부터 내가 스피치를 배워서 방송계 쪽으로 취업을 하겠다 이런 목적만을 가지고 스피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저도 네. 아나운서가 아니었고 전문 강연가 아니거든요. 뭐 실제로 지금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 직접 교육을 하고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이 주로 수업을 들으시나요? 예비 초등학교 네. 네, 아이들을 두신 어머님들이 또 많이 찾아오시고요. 네. 그리고 저를 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말더듬을 고치고 싶은 분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싶다 그리고 또 발표 공포증을 좀 없애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 언어치료와 스피치를 잘 접목해서 네. 지금 많이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피치하고 오시는 분들이 뭐 네. 특정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이제 뭐 단기적이든 뭐 장기적이든 목적을 뭐 두고 오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는 일상에 좀 말을 잘하고 싶다 그냥 약간 좀 막연하게?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시험 네. 서류 전형에 통과하고 나서 이제 면접을 그쵸? 앞두고 네.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 딱 그 면접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런데 보통은 그냥 남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좀 나도 이제는 조리 있게 말을 하고 싶다 그냥 일상 대화 스피치를 좀 잘하고 싶다 네네. 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그 이제 스피치 그걸 내가 많이 받는다 했을 때는 네. 주로 어떤 교육이나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네.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게 돼요. 보이스 트레이닝은 네. 복식 호흡, 또 올바른 발성, 긴 글도 네. 좀 효과적으로 끌어내서 읽고 네. 잘 읽어내려가는 그런
스킬들을 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발표 수업. 네. 저는 프레젠테이션 반을 등록을 해서 했는데 네네네. 그 반에 들어가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 그런 과정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럼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 수업을 들으면은 여기 이 안에 복식, 호흡, 올바른 발성, 뭐 글을 읽어내는 연습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네. 그럼 이 몇 주 과정이에요? 보통 사람들마다 또 다르긴 한데 짧게는 5주, 길게는 뭐 10주 이렇게 가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단순히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발성이나 뭐 발음이나 이런 거를 개선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빠른 시간에 또 스피치 강사가 되셨잖아요. 네네. 그 비결은 어디서 오신 건가요? 일단 네. 저 되게 간절했었거든요. 되게 간절했어요. 네. 스피치 강사가 일단 너무 되고 싶었고 그리고 나는 스피치 강사가 되어야만 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제가 스피치 학원에 등록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 상황이 네. 아이들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저녁에 아이들까지 누군가에게 맡기고 내가 수업을 들으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 말을 좀 잘하고 싶다 뭐 좀 즐기면서 배우고 싶다 이 정도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렵게 내가 수업을 네. 수업에 참 참여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매 수업이 있을 때마다 네.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네. 진짜 원장님에게 네. 눈빛 레이저를 쏘면서 네. 엄청 열심히 수업에 임했었어요. 네. 그 하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 그리고 열정 그리고 그 간절함 이 세 개가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스피치 강사가 될 수 있었던 네. 이유가 아니었었나 생각합니다. 말투가 곧 자신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제가 네. 어느 날 급하게 편의점에 들어가서 라면을 먹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 큰딸이랑 같이 들어갔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 옆 테이블에서 어른 두 명이 대화를 나누는데 거의 욕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요즘에 많으시더라고요. 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옆에 딸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손으로 귀를 살짝 막아줬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어른 둘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일 수 있고 누군가의 소중한 친구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어른 두 명의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저는. 하지만 그분들의 좋지 않은 말투를 딱 듣고 나는 저 사람들과는 좀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상냥한 말투를 가지신 분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네. 보통 다 상냥하게 또 대하세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쓰는 이제 말이나 언어 습관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 스피치 하면 보통 이제 저만 해도 뭐 이런 생각 강하거든요. 그거 그냥 뭐 말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말을 배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작가님 책에서 이제 단순히 말을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스피치라고 생각하면 이게 청각적인 개념으로 많이 그쵸. 생각하세요. 네. 뭐 들었을 때 좋은 목소리인가 그쵸. 아닌가 네. 그리고 발음이 또박또박한가 그쵸. 안 또박또박한가 네. 물론 스피치가 겉으로 보이는 시각 그리고 듣는 청각적으로 그런 요소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일단 스피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한 주제에 대해서 맥락에 따라서 잘 그 대본을 짜야 돼요. 근데 그 대본을 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확장이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완성된 대본을 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제스처나 동선 변화 그리고 눈빛 같은 요소들이 합쳐지면 네. 좋은 스피치가 되는 건데 이런 과정들이 거듭될수록 내 생각이 굉장히 많이 확장돼요.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또 그 대답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네. 또 대답하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과 또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또 네. 다르게 대답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생각이 엄청 이렇게 막 넓어지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스피치는 듣기 좋은 목소리, 또박또박한 뭐 발음 이런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사고력 확장, 생각력 확장 뭐 이런 이제 정말 커다란 진주를 숨은 진주를 발견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실질적으로 스피치를 배우시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저는 일단 네. 뇌 회로가 네. 바뀌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네. 받았어요. 항상 어떠한 일을 이제 겪을 때 부정적으로 단련됐던 그 뇌회로가 이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회로로 딱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스피치 학원에 와서 어느 누가 아 저는 발표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쭉 발표 공포증을 갖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스피치 하시는 분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으실 그쵸, 거예요. 그쵸, 예. 네. 저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10년간의 워킹맘 생활 정말 상상 그 이상입니다. 네. 하지만 10년 동안의 이 워킹맘 생활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뎌내왔고 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또 제가 있는 거고 앞으로 또 더 많은 고난들이 있어도 지금처럼 잘 이겨낼 것입니다 라고 스피치를 하죠. 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워킹맘 생활 진짜 힘들어요. 절대로 하지 마시라 뭐 이렇게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스피치는 네. 그 주제의 결론은 어쨌든 희망적인 메시지를 항상 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희망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소리내서 말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 정말 아, 내 회로가 바뀌었구나 라는 것이 이게 스피치를 배우고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제 스피치를 통해서 약간 그 뇌 회로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이 생각 자체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스피치를 배우는 사람들이 모두가 바뀌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가님이 좀 특별하게 바뀌신 건가요? 네. 네. 저는 좀 많이 특별하게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하지만 이 변화가 정말 크게 있느냐 작게 있느냐 이거는 별로 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네. 긍정적인 변화가 정말 하나라도 있으면 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제 그렇게 뇌회로가 그렇게 조금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셨잖아요. 네. 이렇게 변화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가 네. 우물 밖으로 풀짝 뛰어나온 느낌? 네. 네,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수강생들의 스피치를 보고 들었던 거 네네. 그게 굉장히 컸어요. 신선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수강생들의 각자 다른 삶의 이야기 저런 사람은 저런 것 때문에 또 고민을 했었구나. 그런데 고민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은 모두 다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많은 고민을 또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 전에 듣는 그 재미가 네. 또 있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웠고요. 이게 뭐 영화나 책으로 느껴지는 그런 재미하고는 또 그쵸.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한 수강생이 네. 축구에 대해서 스피치를 자주 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성분들이 축구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 분이 축구에 대해서 스피치를 하는데 엄청 이 축구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네. 제가 얼마나 재미있는 분야길래 네. 저분이 저렇게 사랑을 하지 축구를. 그래서 검색창에 그냥 축구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그 센츄리 클럽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한국 남자 선수로서 16번째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이 됐다. 뭐 이런 정보도 알게 됐고요. 정말 뭐 운동에 관심이 없던 제가 네네. 이런 정보를 알았다라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어떤 수강생분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분에 의해서 배드민턴의 셔틀콕 개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아니요. 저도 몰랐거든요. 네네. 저도 몰랐는데 약 15개 정도의 그 깃털이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네. 내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가 아닌 네. 다른 분야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그 순간의 재미가 흥미롭다? 이런 재미도 또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러한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한 사례. 네네. 네, 다른 사람의 그런 경험을 간접 경험한 직접 경험. 그런 것에서 오는 재미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